자, 여러분, 이제 백선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백선을 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는 막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50문제까지는 50분, 딱, 아니면 100분을 딱 정해놓고 100문제를 동시에 싹 한번 자기가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왜 틀렸는가, 이걸 해설 통해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바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혼자 100분이면 100분, 50분, 5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국토개법상 용어의 정의. 용어가 22개 규정되어 있는데 함재가 꼭 출제가 되죠. 이것은 가장 하급으로 그 난이도를 정해서 출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게 한 것으로서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옳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틀렸고 4번이 맞죠? 자, 4번을 꼭 확인해 두시고요. 이 환경 기술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폐폐수수 빗물 이거.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에는 마지막 환승 세탁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꼭 자세히 꼼꼼히 봐주시고, 그러면 1번 왜 틀렸는가?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이게 틀렸죠?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객관. 광역객군은 장기 발전 방향을 실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지구 단위계. 이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전부 다 수립한 게 아니죠. 일부 했다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틀렸죠. 3번 개발 밀도 관리계. 개발 밀도가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고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취하는 거죠. 강화인데 완화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강화로 수정해야 되겠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 5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 시설 있죠. 이걸 갈펴치고 기반 시설을 지우시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정하면 됩니다. 2번 들어가죠. 자, 국토개법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비교 설명을 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너무 쉽죠. 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뭐가 상위니까 상위에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래서 2번에 2번.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걸 치우시고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국토개법상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맞습니다. 2번. 이 광역계획권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자,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서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공동으로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공동으로만 이걸 갈펴치고 만자 지워버리고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렇게. 그래,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 조정 신청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3번 왜 틀렸는가? 주민이나 구청장도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가 될수 있으며 틀렸죠. 그게 있으며 이게 틀렸어요. 있으며 이걸 있으며 할때 있다
이것을 집으로 없으며 그래야 되고. 네, 이 구청장 그리고 주민은 광역 도시의 습권자가 될 수 없죠. 광역 도시계,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시장 군수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3번. 자, 있으며 이게 없으며 그래야 되고 도의사가 단독으로 이 광역계획권을 도후 관할구역에다가 도의사가 지정했다. 그래서 자기가 단독으로 수립했다. 광역도시계획을 그랬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틀렸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지워버리고 그랬다. 승인 받지 않는다. 승인 받지 않는다. 자, 승인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죠. 그리고 관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공고 열람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이다라고 지정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시도사에게. 그러면 그네들이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3년에 승인신청이 안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정해놨던 이 광역계획권이 실효되느냐? 실효 규정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실효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실효된다 그 말을 지워버리고 실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실효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 3번의 5번 지문을 보면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틀렸죠. 이 국토계법상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도사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시도사가 이 말 줘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은 다 정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국토계법명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자, 이 4번은 판례의 내용이기도 해요. 도시군기본계획 이렇게 도시군기본계획이 있다. 그래,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란 말 쓰죠, 명칭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 도시에서는 명칭을 도시기본계획을 한대요.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이 있다.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관계획 수립의 지침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제공받아서 관리계획으로 그 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가지 토지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가지 않아요? 그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상위기의 취지에 맞게 일방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님을 고시했네요. 법적 절차 다 거쳤어요. 그리고 지역님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설령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반 절차, 결정 절차 있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그런 도시 군갈계의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사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4번 지문 도시 군기본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 군가격은 당연 무효이다. 이게 틀렸어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 그게 무효이다. 이 말 지워버리고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나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통과하고 5번 들어가겠는데, 5번 보면 국토개발명상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닌 거, 이거 있죠? 그래, 5번 문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내용 하면 우리는 수없이 했죠. 용, 기, 사, 지, 입. 그래, 용도 지역 지정과 변경, 용도 지구 지정과 변경, 용도 구역인 개발 장벽,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수없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번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1번 지문은 바로 도시 및 주관용 정비법들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니까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죠. 2번, 2번도 여기에 언급했던 거 해당합니다. 개발장벽, 도시장공격, 농림적, 방제주 이런 것들이 다 국토개법명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에 들어가죠. 그것을 지정과 변경. 근데 3번은 이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느 곳에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개발 밀도 지정 여기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 없습니다. 농업진흥적 지정, 이건 농지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도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교육 지정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 내용 절대 아니다. 성장 관리 계획도 여기 없죠. 투기 관리지구 지정은 이 국토개법명상 용도지구가 아니고 주택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그리고 4번. 광장, 공원, 도로, 공동호, 이게 바로 기반설이죠. 그래, 설치용 계량이니까 맞죠. 하천도 기반설이죠. 정비 맞아요.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여기 있죠. 그리고 입.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명상 도시군관리계 이반 시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린 건데, 자, 5번 이반권자는 제한자에게 제한된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의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6번의 5번 지문 부담 시켜야 한다 이게 틀렸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결정 못한다? 그런 게 있죠. 국장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약자리그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국계국시. 이렇게. 그래서 1번이었던 것인데 국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자기만 결정한다. 개가 뭐냐? 개발 제한 그 지정과 변경. 이것은 국장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국시가 뭐냐?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제한하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었던 것이고. 그러면 7번에 2번 지문 볼까요? 이 보면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군관리 결정. 이건 누가 할까요? 입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만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 다 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이렇게 써놔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이면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도 시도사도 시장수도 결정권자죠. 자, 그냥 이렇게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그리고 시장 군수가 만든 지구단위 수립평에 관한 도시군관리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산장 보육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 그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누구만 결정해서 지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만. 국장도 못해요. 그거 4번. 그 다음에 5번. 도시장 공구역의 지정화 변경은 누가 하느냐? 바로 도 나온 친구들. 바로 시도사하고 이 도시장 공구역 지정화 변경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습니다. 국장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꼭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토개법명상 용도지 용도주 용도구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틀렸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세분된 주상공 녹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조례로 조례했다 포인트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은 필요하다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계획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9번 국토개법명상 용도적 지정 목적을 설명을 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다 이거죠. 1번 왜 틀렸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틀렸죠. 저층이 아니라 중층이죠. 저층이 아니라 중층.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반 주거적이라고 하는 것은
1종, 2종, 3종으로 세 번 지정이 가능하죠. 이때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처한다. 이걸 짝짓기 알아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국토개법명상 각종 지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5번이 틀렸다 이건데 왜 틀렸냐. 5번 농공단지 이렇게 10번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의 건축행위 제한 이런 행위 제한을 법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법을 갖다 들이대야 되겠죠. 그 법이 뭐냐 이거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이죠. 그래서 산업 집정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한 법률 이게 틀렸죠. 그 법이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이 법을 갖다 들이대야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제한도 이 안에 따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설치 과연 뭐뭐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 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보시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적에서 행위제한인데 틀린 것 2번이 틀렸다 이거죠. 자, 이 숙박설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되었는데 숙박시설을 건축하려고 토지 매수를 하려는 의뢰인이 차였다. 그때는 숙박시설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중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숙박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다 건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중개해주면 되느냐. 일단 상업적은 됩니다. 상업적에 네 가지가 있지 않아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립. 상업적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단에 어구하는 근로자들 공단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하면 잠자리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공업적에도 돼요. 준공업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여기가 자연녹지이다. 이 땅이 자연녹지이다. 자연녹지이다. 자연녹지은 전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녹지 중에서도 관광지능법에 따라 관광지다. 관광단지다 라고 지정된 곳에 따만 숙박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비도시역 중 계획관리역도 가능해요. 그래 우리가 저 시애각지대 허벌판에 그 숙박시설이 딱 존재한다 그러면 대부분 계획관리기겠습니다. 이 계획관리역은 허용되는 숙박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4층 이하의 숙박시설만 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이 지역이 아니면 숙박시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 11번에 2번 지문문에는 끝에 생산관리지역 있죠. 이건 숙박시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X. 일반 공업적도 숙박시설 건축 못하니까 X. 준주거역도 숙박시설 건축할 수 없으니까 X. 이걸 봐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건축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과 다른 법령에 한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설명 중 틀린 거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12번에 3번이 왜 틀렸냐?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라는 게 지정되어지는데요. 이 산업단지 종류가 이 법에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 있다가 이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때 도시역이고 비도시역인 뭐 관리지역이 있다, 농림지역이 있다, 자연보호지역이 있다. 이랬을 때 비도시역인 관리지역이 있다가 국가산업단지다, 뭐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라고 지은 곳이 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관리지역에서 도시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그걸 국일도산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에 있다 농공단지다라고 지정고시하게 되면 비도시에 있다 농공단지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땅은 도시가 된 게 아니고 용도적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12번에 3번을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국토개법에 의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 본다. 이게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다?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지 않고 세 가지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의 농공단지 때문에 틀렸다. 이거. 자, 나머지 다 맞으니까 통과하고 13번. 국토개법 명상 용도적별 검표를 최단도. 검표를 최단도 꼭 철저하게 암기하고 들어가라고 했죠? 가장 큰 지역은, 그래, 13번에 1번 지문의 내용,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죠. 검표율이. 그 다음에 2번,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죠. 그 다음에 준공업적 3번의 내용은 70% 이하죠. 그 다음에 4번 농림적은 20% 이하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5번 40% 이하죠. 가장 큰 용도적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그래 여러분은 용도적별 건폐로 최단들 쫙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별 용적으로 최대한 쫙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꼭 함께 나온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14번. 이제 용도별 용적으로 최대한 가장 작은 지역으로 오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어 준주거적. 준주거적의 용적으로 최대한 얼마냐? 500% 이하죠.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의 용적 최대한 얼마입니까? 900% 이하죠. 준공업적 3번 400% 이하죠. 그 다음에 계획과적은 100% 이하죠. 제3종 일반 주거적 5번 300% 이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지역은 바로 4번 계획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꼭 실시해야 된다. 이때 청문 대상 세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때 허인시 취소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취소 처분이고 허인시가 나와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그래서 허인시 취소. 그래서 기혁, 니은, 지급까지만 청문 대상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청문 대상으로서
세 가지 밖에 없으니까 철자 남기 필요합니다. 16번. 자, 16번을 보시면 국토개법 명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렸는데 왜 4번이 틀렸냐? 이 취락지구라고 하는 건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가 있죠. 이때 집단취락지구는 암기할 때 개, 집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자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안에 따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집단취락지구는 주거취락지구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한다. 들렸죠? 주거지역을 지워버리시고 그냥 갖다 개발제한구역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 국토개법 명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가? 여러분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정은 도시적 안에 바로 시급하게 정비해서 그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한다든가 그 지역에 거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건축물 시설을 때게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 것인데요.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 군관리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 대상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아니면 지정 못해요. 그래서 지정 대상적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자, 거기 17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지정 대상이다 이거죠. 1번, 2번, 3번, 4번은 지정 대상이에요. 5번이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냐? 5번은요,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강조했죠. 그런 산업단지 중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 여기에 따만 지정할 수 있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땅,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 농공단위로 지정된 땅에 따른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5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게 틀린 거예요. 그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지정 대상은 산업단지 중 뭔만 기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역 안에 따라 마찬가지니까 암기할 때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국토개법 명상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실부지 매수청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다. 2번 숫자는 엄청 시험금으로서 중요한 숫자다라고 두 차 말씀드렸고 철저하게 바로 잡아서 암기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2번.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 지목이 된 토지 소재에 매수 청구 받았던 매수자들은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지만 산다 만다 결정서 알려주는 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3년의 매수를 결정해서 토지 소재에 알려야 된다. 틀렸죠? 3년이 아닙니다. 자, 18번에 지문 2번이 틀린 건데 바로 3년을 X치고 그걸 6개월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그때로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거기 10년 이게 틀렸죠. 10년이 아니라 2년.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19번 들어갑니다. 국토개법 명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다.
왜 3번이 틀렸냐? 자, 이 한국 토지 지동사 지봉사 지방공단인 자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객시설사업 대상 사유토지 국공을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4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바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 이 국지공이라는 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짜 따라온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잖아요. 뭐 한국토지지동사 대표로 이런 한국토지지동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을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순수 민간인이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만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 3번이 틀렸다. 20번. 국토개법령상 실시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번이 틀렸냐?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도시군객시설일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도시군객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를 작성하나 인가받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이 자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를 하죠.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고시를 받아냈다. 그러면 그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되고 사업 착수권, 시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이 되는데요. 그날부터 그 협의 양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땅값, 뭐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값, 이런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협상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소유권이 넘어온 관계에서 바로 시행자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때 협의 보상이 결되면 보상 금액을 강제로 결제하는 수용 재개를 받아야 돼요. 수용 재개를 받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결 신청 기간을 5년 줍니다. 5년. 만약 5년에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객은 실효토에서 수용권 박탈, 사업 무산, 그 친구는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나와야 되는데 3년이 나와서 틀렸던 것이죠. 20번에 1번 지문이 기억해서 3이 되어 있는데 3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21번 국토개법령상 효력 발생 실효 해제 규정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1번에 1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냐? 도시군관리의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고 거기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의 다음 날 네 자를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그 시가와 유보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오, 그거 맞습니다. 그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1번 지문을 잘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맞은 지문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22번 국토개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냐? 이 지구단위 객구의 지점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지정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지구단위 객구가 지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짜죠. 늦어도 3년에 짜서 결정 오셔야 하는데 그때 이 지구단위를 짤 때에요. 그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은 주차장상 부설 주차장 설치죠. 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주도록 할 수 있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각 대지는 굳이 부설 주차장 넣지 않도록 허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70이 나와서 틀렸던 것이죠. 70이 아니고 100. 자, 그 다음에 23번. 국토개법명상 특광특독 시장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크게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건공 토토토물, 건공 토토토물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개발행 허가 대상권이라도 경면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하고 있죠. 경면행위라든가 법정된 경면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허가 없이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는 받을 필요 없고 그 조치 취하고 일개월에 신고 놓고 해주라. 그리고 도시 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예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23번 허가를 받을 대상으로는 3번이다 이렇게 있죠. 역으로 해석하면 1번은 신고 대상, 2번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경면행위, 4번은 도시 군계획사업이니까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세 가지. 그리고 토지의 분할이지, 이 토지 분할이지, 토지 합병은 별도로 허가받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허용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닌데, 3번만 허가 대상이다 이거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경작을 위해서 성토, 절토를 해요. 근데 그 높이가 2m 이상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2m를 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국토개법령상 개발행 허가 제한 가능 지역과 제한 기간의 연결이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4번이 틀렸는데 왜 4번이 틀렸냐? 24번에 4번 이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1회 일단 3년 제한하고 아차면 1회 2년 제한 기간 연장해서 합산 5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6년이 아니고 최장 5년이죠.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5번 쭉 있는데 그 중에 바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1번과 2번은 최장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해서 알고 들어야 되겠네요. 자, 25번. 국토개법령상 개발 몇 도가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는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게 틀렸죠.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 밀도를 지정하게 될 때 특광특특시장수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 내 심의 하나만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주민의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바꿔야 돼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지방도시의 심의지 중앙이 아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26번에 기반설 부당구역과 기반설 설치병에 관한 설명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번은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이 기반설 부당구역을 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드려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심거치지 중앙이 틀렸습니다. 중앙이라 지방, 도시의 심의를 판독해서 지정시하죠. 왜?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이런 지자체장이니까 그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층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네들을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중앙이 틀렸다. 그래서 5번은 중앙 때문에 틀렸다. 중앙을 지방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광역계획권을 시행한다 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라 이게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네. 그리고 지자체장이 할 때는 지방.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27번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번은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5번을 보시면 주상공회도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이 시가와 용도라 한데 이게 세 가지를 시가와 용도라는데 시가와 용도에 따른 절대 지정 못해요.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정권자라도 지정 못합니다.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녹지적, 관리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만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8번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부당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기반시설 부당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쪽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은 대학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8번에 1번이죠. 대학을 제외한 학교, 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해서 지은 것이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2번이 답했던 것이고 29번. 자, 29번을 보면 29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국토계법명상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5번.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이때 손실보상을 누가 해주냐? 바로 행위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 또는 도시군계획 실사사업생가 손실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자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야 되겠네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 실사사업생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30번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